수학. 수학을 과연 최대 입시생들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생님, 저는 수학을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선생님입니다. 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수학. 수학을 과연 최대 입시생들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고, 또 최대 입시생들을 보면은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학, 선생님 저는 수학을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수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대학교는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제 조금 지방권까지 간다면 이제 뭐 부산외국어대학교, 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까지 이 정도가 전국에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수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이 대학교들을 지원할 게 아닌데 그럼 저는 수학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대답은 네 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기준에서 선생님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수학의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과목은 영어 3등급인데, 선생님 국어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체육대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 그럼 국어가 몇 등급이니?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저는 국어 5등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과연 이 학생은 수학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해야 될까요? 자, 이 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대학교들은 합격하기 어려운 성적대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수학을 결국엔 못 쓰는 거니까 이 수학 성적은 버리고 국어와 영어에 치중을 둬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어 영어 성적을 올려서 반드시 인서울에 합격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대학교가 아니고 수학을 선택으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이 어디 있을까요? 자, 한체대, 경기대, 용인대,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그 외에 여대입니다. 여대. 여대는 여섯 군데가 전부 다 수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학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어줬는데, 어떤 전형이길래 왜 여기는 수학을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친구야, 너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중에서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1위권 안에 수학이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수학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은요 1번이 국어고 2번이 영어고 3번이 수학이에요 라고 한다면 수학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왜 2등 안에 드는 게 수학이면 수학을 계속해야 되냐?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국어냐 영어냐 수학이냐 중에 선택 두 가지, 혹은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자, 이런 대학교들 같은 경우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반영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두 경수 중에서 성적이 뭐가 제일 좋죠? 수학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영어가 좋아요. 그렇다면 이 학교들에서는 이 국어를 그냥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국어를 버리고 영어 수학으로만 내가 이 대학교를 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학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수학을 살려야 된다는지 알겠죠? 단, 여러분들 여기서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어와 수학이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선생님 저는 그럼 나머지 탐구는 크게 관리할 필요는 없겠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탐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 성적은 탐구의 발목을 붙잡히게 돼서 결국에 대학교를 합격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정도 성적에 이런 대학교들을 선택하려면 탐구는 몇 등급이 나와야 됩니까? 기본적 평균적으로 탐구는 2등급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론
탐구의 성적이 3등급, 4등급이 나와도 이 학교들을 합격하는 사례는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그거는 마지노선의 대학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안정성 있게, 안정권으로 나의 성적으로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이 정도의 성적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공부할 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수학에다가 쏟아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시고 먼저 그 학교 중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나? 내가 선택하고 싶은 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있네, 저런 학교가 있네, 반드시 한번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국영수 중에서 2등 안에 수학이 포함이 된다, 그럼 수학을 붙잡고 하시고요. 자, 만약에 국영수 중에 나는 수학이 가장 자신이 없다,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국어와 영어에다가 완전 올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학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번에는 내신 성적 과연 관리를 꼭 해야 되나, 이런 편으로 제가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